에볼라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와 부산시 대책 느긋합니다. 정부의 발병국 참가 자제 요청도 진전이 없고 방역 대책 역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6개국 가운데 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3개국에 부산 ITU 전권회의 참가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발병국들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발생국에 대해서는 입국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외교적 여러 가지 사안이 결부되어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책도 곳곳이 구멍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시격리병동은 종합병원 두 곳을 앞에 여섯 병상에 불과합니다. 감시 장비하고 격리 병동 함께 갖춘 곳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중에서 숙소와 가까운 쪽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확인 결과 마련된 병상도 기존의 중환자실과 겨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완전한 격리 병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격리 병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갑자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죠. 현재 병원 내 감염내과 전문의는 없으시다고 합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확진까지 수십 명을 격리해야 하지만 그런 기초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산시는 16개 보건소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행사장인 백스코에도 의무실과 열 감지기 5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간의 대외기관 중 한 명이라도 에볼라 출혈열이 발병했을 경우 최소한 국내 전파는 차단한다 하더라도 부산 관광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KNN 송준우입니다.